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걸 한번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느냐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걸 런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업그레이드 시킬 기능은 4번 시가총액 거래 금액. 이게 뭐냐면 1번을 고칠 거예요. 순위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 순위별로 시가총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하루 동안에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를 차트로 보여주는 거죠. 자, 시장 랭킹 1위에서 20위까지. 20개씩 출력해 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등이 비트코인이고, 2등이 이더리움, 그 다음에 3등이 XRP. 여기 보면, 원화로 다 계산을 시켰어요. 자동적으로. 달러로 되어 있는 걸 원화로 다 계산했는데, 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의 기본 금액이 조예요, 조. 그래서 160조, 140조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 163조 정도 되고요. 이게 하루 동안의 거래 대금이에요. 그게 이제 17조 정도, 18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차트를 보다가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1등, 2등인지는 알수 있지만 실제로 차트를 띄워놓으면 이게 몇 등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랭킹 순위가 없어서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다가 랭킹 순위를 디스플레이 할 거고요. 랭킹 순위를 옆에 디스플레이 하다 보면 이한 화면에 20개를 나타내는 건 조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15개까지 줄이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는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에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퍼센테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보고 싶은 거죠. 하루 동안에 비트코인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 다음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두 가지 정보를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대충 이 옆에 금액이 나타나요. 그럼 이거 보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니까, 뭐 거래 금액까지는 표시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등수, 그 다음에 이게 하루 동안에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일주일 동안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이 정보까지 나타내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보면 답답하실 건데,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도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예.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순위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들어가시면, 메뉴가 1번이면, 기본 디폴트가 20개인데 저는 15개로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이름도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 넘보다는 그래프에 디스플레이하는 숫자 15개, 이게 더뭘 의미하는지 더 직관적이니까 이걸로 바꾸고. 예. 이건 이거예요. if 랭킹이 원래는 뭐 1위부터 시작하는데 0이라고 랭킹을 0으로 입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스타트가 1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이라든가 엉뚱한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가 입력할 건데 그래도 이런 건 이제 에러 체크는 좀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99번이면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상위 메뉴로 빠져나가는 거고. 예. 자, 이쪽에 가면 이제 되는 거죠. 마켓캡 볼륨,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켓캡 볼륨. 그래서 여기 함수를 찾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랭킹, 이건 시장 랭킹이고,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스타트 랭킹 이렇게 하는 게 직관적이죠. 랭크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요. 변수 이름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죠. 예. 변수 이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한글로 입력하면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폰트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기본적으로 한글을 출력하기 위해서 폰트를 설정해 준 거예요. 맑음으로, 맑음 폰트로 설정해 준 거고. 자, 이건 뭐냐면 제가 Currency API에서 이것도 오늘 지금 현재 환율을 가져오는 거죠. 환율을, 이 부분도.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거래 대금하고 그 다음에 시총을 가져올 때 어디서 가져왔냐면 코인마켓캡 API에서 가져와요. 거기서 뭘 가져오느냐, 스타트 랭킹하고 몇 개 가져올 것이냐 이걸 지정해 주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접근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랭킹 1이면 1등부터 지금 15개 가져오니까 15등까지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죠. 데이터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여기까지. 디버깅 하는 거죠. 디버깅을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여기 와서 멈춰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가져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4번부터 들어갈게요. 4번. 오늘 고칠 내용은 1번이니까 1번 순위별로 고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랭킹은 1등부터 들어가는 거죠.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기면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잘못됐던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제 이름 바꿔주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다시 디버그 할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파이썬으로, 지금 파이썬 언어로 지금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4번.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1번 들어갔죠. 자, 1등부터 15등까지. 자, 멈췄어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냐면 1등부터 15등까지. 프로그램은 항상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등이 0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가져왔고, 비트코인 가져왔고, 이더 가져왔고, XRP, USDT 순위대로 정보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각각 정보마다 이런 정보들을 다 가져왔어요. 자, 네임이 비트코인이고, 심볼은 BTC고, 슬러그도 비트코인이고, 이런 건 뭐 데이트 추가된 거 보면 이게 맥스 서플라이 총 공급량,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수,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현재까지 발행된 수, 그 다음에 랭크 1위, 이런 것들. 코트가 이제 US달러 이런 가격 정보가 있어요. 가격, 현재 가격, 그 다음에 볼륨 24H는 하루 동안의 볼륨, 이게 달러예요.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수가 아니라 달러예요. 달러. 지금 제가 가져올 건 이거하고 이거. 이건 7일 동안에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퍼센테이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거, 이런 거 가져오는 거죠. 볼륨. 그 다음 마켓캡. 이게 시가총액이고 160조죠. 이게 US달러로, USD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바꿔줘야 되고, 모든 건 다 한글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건 지금 시총, 그 다음 볼륨, 거래대금, 하루 동안의 거래대금,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의 상승률, 하락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 하락률, 이 네 개의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차트에 뿌려주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건 이제 초이스를 했고 이제 가져올 거야. 데이터 중에 마켓 볼륨 있잖아요. 마켓 볼륨, 마켓
이걸 좀 이름을 좀 바꿀게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1대1로 다 가져올 거예요. 1대1로. 이름을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게 복사를 해놓고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쓸 거예요. 저는 할 때 머리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로 다 기억을 하죠. 마켓 볼륨 이걸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볼륨 24인치 이걸로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걸로. 일괄적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이게 지금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파이참.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마켓 볼륨이잖아요. 마켓 볼륨이면 이거요. 마켓 캐 이걸 썼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데이터하고 이름하고 가져오는 변수 이름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 같으면 프로그램 할 때 쉽거든요. 네, 이게 두 개를 맞춰주는 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 자, 두 개를 체크하는 거죠. 마켓캡이 없거나 이게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없는 경우는 없는데 다 이게 바꿔주려고 이제 한 줄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가져오는 거죠. 네. 가져와서 먼저 한 줄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시가총액이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하루 동안의 거래 대금 그걸 원화로 바꾼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이렇게 하죠. 그래프를 한번 띄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하는 게 직관적이니까. 4번, 1번. 1등부터 15등까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가총액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24가 이제 하루 동안에 거래되고 그랬는데 워낙 160조라는 걸 다 풀로 쓰면 엄청나게 0의 숫자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편하도록 세 자리 정도 쯤으로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게 존지 아니면 천억대인지 백억대인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계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divide by.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을 조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짧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쉽도록. 자, 이게 이제 그거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선 저는 이걸 평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1등 뭐 100이고 2등 10이고 3등 뭐 5고 4등 1이고 5등이 0.5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거래 금액이. 근데 지금은 1등 가지고 지금 1등이 만약 160조면 조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60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면 써머리를 해야 돼요. 1, 2, 3, 4, 5등을 다 합계를 한 다음에 나누기 5로 해서 그 금액 가지고 다시 나눠서 정확한 조로 할지 아니면 천억을 할지 백억을 할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왜냐하면 지금처럼 1등하고 이 레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레오가 1조예요. 1조인데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레오가 너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이 조라는 걸 생성한 거고 이제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합계를 내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맨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폼으로 돌리는 거죠. 폼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거 폼에서 빼내야 되는 거죠. 이걸 빼서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기능을 다른 함수에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올 거예요. 이 부분 있죠? 썸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기존에 이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그냥 할게요. 괜히 시간 끌지 않고 옛날에 했으니까 이 부분 가져와서 하는 거죠. 이 삭개를 한번 내고 싶은 거죠. 삭개를. 그래서 이런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합계를 하나 내죠. 이렇게 해서 했죠. 0 하고 얘는 같아요. 이렇게 우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켓 캡. 그러니까 마켓 캡이 크면 마켓 캡스로 더하기 하는 거고, 볼륨이 24가 크면 볼륨 가지고 노죽을 시키는 거죠. 이게 if 문인데 한 줄로서는 if 문이에요. 그래서 마켓 캡이 시가총액이 거래 대금보다 더 크면 시가총액을 누적시키고, 아니면 거래 대금을 누적시키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큰 값을 누적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내고 싶다는 거지. 예. 제 목적은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이건 합계니까 나누기, 뭘로 나누기 해준다? 네, 리스트 테스트 이거 몇 개냐? 그 수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디바이드. 그래서 이랬을 때 이거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시죠. 네. 자, 한번 제가 이거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F9 했어요. 자, 이제 프린트 해놓고 비교하기 위해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값들을 다시 세팅하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디바이드가 계산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빼줄게요. 이 부분은 좀 빼주고 할게요. 그래서 썸 하는 부분을 저는 좀 뺄게요. 이게 중복되는 게두 개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들은 좀 바꾸고 싶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함수에서 합계를 내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에서도 합계를 내고 싶었던 거야. 다른 합계에서 해서도 합계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거니까 이걸 중복시키지 않도록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빼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까지 정교하고 쉽게 하고 싶지는 않네요.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먼저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값들을 다 세팅해 주죠. 이렇게 원래 값들을 이렇게 세팅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심볼 랭킹 마켓캡 US달러 볼륨 이것도 다 바꿀게요. 이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 바꿀게요. 마켓캡 일치시킬게요. 이거 마켓캡 이렇게 이거 디스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PD 데이터 플레임에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볼륨 24에 7 이렇게 바꾸고 저는 또 두 개를 더 받아야 돼요. 퍼센테이지 뭐 24에 7 이거 받아야 되고 그다음 하나 더 받아야 되는 거죠. 7데이 이거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뭘 할 거니까 이렇게 받고 싶은 거고 그러면 두 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24 7데이 7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이것도 위치가 똑같거든요. 볼륨 24하고 캡하고 가져온 데가 코트 US 달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가지고 싶은 거죠. 가져오고 볼륨 24 그 다음에 마켓캡 볼륨 24 퍼센트 24H 이거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다 저장시키는 거죠. 이렇게 가져왔어요. 맞죠? 이렇게 다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볼륨 서머를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단위를 맞췄어요. 단위를 맞춰준 거거든요. 그럼 이 단위를 맞췄기 때문에 이걸로 값들을 다 나눠줘야 돼요. 160조인데 그걸 이제 조로 나누니까 160이 나온 것처럼 이제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그럼 또 포물을 또 돌려야 돼. 이번에 돌려야 될 것은 이제 이거 맨풀을 가지고 돌리는 거죠. 우리가 제가 동영상 찍어 놓으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스톱 시켜 놓고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소스 코드를 잘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다시 저도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보거든요. 그러면 말주변이 참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하다 보면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요. 맨풀을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죠. 그 값들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카피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가져와서 카피를 쓰는 거죠. 네. 이 부분. 이때는 제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어디에 집어넣었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네. 맨풀에다가 변수가 틀려졌죠. 여기에 담겨져 있던 게 이제 여기로 바뀐 거고 이제 이 안에 데이터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폼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폼은 다 돌려서 디바이드로 새로운 구한 디바이드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기존에 제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컬럼 네임에서 볼륨 24H 이렇게 기존에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다 바꿀게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이런 하드 코딩된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마켓캡 점 밸류까지 꼭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거 볼륨 24H
볼륨 24H.value. 이걸 밸류를 빠트려 먹으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자, percentage change 24H. 이건 정의가 안 되어 있네요. 이건 이름을 정의시켜 줘야 되겠네. 아, change 24H로 되어 있죠. change 24H 7day change 27day.value. 얘도 밸류가 빠졌고, 밸류가 빠지면 안 돼요. 얘도 심볼이라는 게 있죠. 심볼이라고 제가 했어요. 심볼. 점밸류. 얘도 랭크라는 게 있죠. 이렇게 프롬하는 게 깔끔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한 줄씩 쓸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마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저는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는 이걸 더 선호해요. 근데 문법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파이참이 문법을 좀 잘못 만들면 이렇게 다시 하라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줘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무시할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것도 이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24H로. 이 change 24H로.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거죠. change 7day.value. 일주일간의 등락폭.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거고, 이것들도 다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드코딩 안 하겠다는 거죠. 심볼, 점 밸류. 얘도 심볼. 랭킹, 점 밸류. 아마 랭크 쪽 밸류가 CMC 랭크라고 돼 있을 거야. 다시 맞죠? CMC 랭크라고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 스타일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죠. 이걸 선호한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더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별이에요, 별. 별로 하겠다는 거고. 자, 이게 만약 이렇게 받겠다, 이러면 딕셔너리로 만들겠다는 거, 딕셔너리로. 딕셔너리하고 별은 틀린가요? 이 지금 배열이에요, 배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괄로인지 대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배열로 선언하는 거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이제 한 다음에, 이 금액들을 다시 나눠줘야 돼요. 이걸로, 디바이드 바이. 이렇게 160조? 160, 150 이렇게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걸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볼륨 24 하는 거죠. 여기서 한글을 구했기 때문에 다시 한글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하고 싶으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싶다? 이딴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얘의 값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뭐로? 디바이드로. 예, 이걸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걸 한번 바꿔주고 싶은 거고, 하나 더 있죠. 마켓 캡. 이것도 하고 싶다는 거죠. 마켓 다시 바꿔주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목적은 하나 이뤘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때 금액하고, 이때 폼은 돌 때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때 나왔을 때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두 개를 딱 끊는 거죠. 예. 자,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킬게요. 4번, 1번, 1등부터 15등까지 넘어오는 거죠. 자, F9, 고. 넘어왔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값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앰플점 0시 0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네. 0시 점 BTC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보기 좀 쉽지는 않네. 이 보시면 가격이 얼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 하면 163조거든요. 이걸 화면에 뿌리면 이게 163조인지 알아채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디바이드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이거 나눴을 때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 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잘못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값을 적을 때는 맨풀 절대 위치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어떤 게, 컬럼 네임 점, 심볼 점, 밸류.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값을 정확하게 가져오는지. 제가 이걸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까먹을 때가 있어서 이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기존 했던 걸 가지고 올게요. 부분이 아니라, 아, 이렇게 S로 고쳐야 돼. 이렇게 값을 다시 바꿔서 넣어줄 때는 S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안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디바이드하고 디바이드 해서 넣어 준 부분을 이 값을 다시 자기한테 넣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i는 심볼이거든요. 얘가 24h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켓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4번, 1번. 다시 1등에서 15등까지 치는 거죠. 들어왔죠? 그때 가격이 엄청나게 길어요. 자, 이제 고 하면, 짧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1632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맞죠? 바뀐 거죠? 그건 뭐예요? 디바이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163조라는 말이거든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단위는 조 단위가 아니라 천억대. 천억, 조, 10억, 100억. 이렇게 될 거예요. 1632.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땡기면 차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디버그 모드에서는 차트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릴리즈 모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4번, 1번, 1등부터. 아, 에러가 떨어졌군요. 계속하지, 뭐, 그러면. 그랬을 때 어디에서 에러가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그 모드로 다시 해볼게요. 다시 4 1 자, 하나씩 넘어가죠.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F8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네. 어?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다시 할게요. 디버그 모드에서는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F8 넘어갔고, 여기서 잘못된 거죠. 네임즈. 네임즈. 아, 이게 잘못됐죠. 이름이, 이런 이름은 없어요. 맞죠? F8 넘어가고, 아, 오케이. 이름이 잘못됐던 거고, 이름을 이제 맞춰주는 건 쉬운 거니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켓 캡을 알고 싶은 거죠. 마켓 캡 점 밸류 이걸 알고 싶었던 거고,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심볼 컬러 심볼 점 밸류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예, 바꿔주는 이 볼륨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컬러 점 밸류 아 밸류란다 볼륨 뭐죠? 볼륨 24가 맞나? 아 볼륨 맞네. 그래서 점 볼륨 24 엣지 점 밸류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 바꿔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차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4 1, 6등부터 15등까지 나올 거고, 아, 이 표시가 될 거예요. 아까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제, 아까는 조였는데 지금 천억이죠. 천억. 아시겠죠? 천억이고, 그러면, 천억, 조, 10조, 100조, 160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아까 내가 세이브 시켜놨던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아까 로직을 고치기 전에는 조원이었어요. 너무 비트코인에 맞춰진 거죠? 비트코인만 가지고 이제 뭐로 나눌 것인지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금액을 다 누적한 후에 나누기 해서 새롭게 구하니까 천억으로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레오의 그래프가 조금 위로 나온 거죠. 기존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별 차이가 없네, 기존하고. 그래도 기준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해도. 기준 노직도로 갈까? 어떻게 하지? 그래야 되나? 고민되네. 기준 노직대로 가야 되나?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두 개가 바꾼 거에 좀더 차트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이 금액만 높아졌잖아요. 그래도 평균이 나가니까 그냥 평균으로 하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평균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위에 부분에 그걸 표시하고 싶은 거죠. 거래 대금? 아니, 거래 대금이 아니라, 볼륨이 상승했냐, 하락했는지, 하루 동안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상승했냐, 하락했는지, 그걸 출력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 부분도, 다른 함수에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는 걸로 하죠. 이거 개발할 때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뭐 하면서 굳이 그걸 다시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위에다가 보세요. 이 부분을 적용해 볼게요. 이 부분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뿌리기 전에. 이게 파워안이 어떤 걸 뜻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PLT바. 아, 이 부분도 가져와야 된다. 이 부분도 가져와야 된다. 나도 이게 하드코드 많이 썼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램프. 24. 이렇게 하드코딩 된 부분들을 다 없어줘야 돼요. 이 부분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hange24h. 그러면 이제 이게 배열로 들어올 거고, 투리스트니까 배열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따 할 때 보여드릴게요. 하는 거고, PLT바에서 볼륨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파워, 볼륨. 볼륨도 있어야 되나? 왜 볼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이 볼륨이 있어야 되는군요. 이거,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자, 테스트가 %change24h,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죠. 텍스트를 만들고, 이거 하나만 있어야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죠. 이것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change24고 24h 텍스트고, 얘는 밑에 건 어떤 거 change인지 7day txt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건 퍼센테이지 하나 더 7day change 7day 7day change 7day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거죠. 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change%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바꿔주, 붙이는 거죠. 플러스 이거 붙이는데, 이 중간에 new line을 삽입하는 거죠. new line으로 슬래시 중간에 이렇게 한 줄 밑으로 해주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시죠. 오류가 안 나면 이제 출력은 제대로 되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여기까지거든요. 4번, 1번.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하죠. 제가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니까.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게 밑에 게, 위에 게, 그거죠. 7day. 밑에 게, 위에 게 이제 하루, 밑에 게 일주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러니까, 플러스, 이건 뭐냐 하면, one day. 그리고 얘는 뭐다? seven day.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다시 할게요. 4번, 1번, 1등부터 15등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루 동안에 0.39%가 비트코인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3.32, 일주일 기준으로는 3.32가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더 같은 경우도 0.7% 올랐고, 일주일 동안은 0.76%. 뭐 거의 변동률이 없죠? 근데, XRP 같은 경우는 2% 올랐지만, 일주일 동안에 4%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승 중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USDT는 이것도 상승 중.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는 하락 중. 지속적으로. 라이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이건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거고,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이오스는 조금 미미하게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BNB 코인도 미미하지만 상승하는 추세고. 비트코인 캐시, 아니,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도 얘는 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것도 많이, 차이가 많이. XLM도 하락 중이고, 그 다음에 테조수가 엄청나게 상승 중이다. 테조수가. 에이다가 하락 중이고, 상승했다가 하락 중이고, 트론도 미미하게 상승했다가 쭉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 중이다. 모네로 같은 경우는 상승 중이고, 레오는 지속적으로 미미하게 하락 중이다. 이제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이 옆에 랭킹이 빠졌네요, 랭킹. 여기 옆에 랭킹을 집어넣을게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자, 옆에다가 이제 one day라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볼륨.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이거 말고,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 마켓캡이 USDT라는 게 이게 직관적이지 못해요. 마켓캡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화로 다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꿔야 될것 같아요.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USD가 붙은 건 올바른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심볼주를 위에서 다 받아왔거든요. 마켓캡 볼륨 받아왔고 심볼. 축으로 시작해보죠. 엑스완 바, 인덱스 마켓캡 바이드, 레전드 시가총액 엑스완 바, 볼륨, 박스 그래프 두개 그리는 거죠.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이건 옆에. 이런 글자들을 넣는 거고, 레전드에서 축을 넣는 거고. 잠시만요. 이것도 기존에 했던 게 있죠.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네요. 이런 경우는 뭐, 참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네요. 아, 네임 할때 이게 들어간 거죠. 네임 할 때. 네임 지음. 아,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가요? 아, 이 부분 할 때 이걸 좀 고쳐줬던 거예요. 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만들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임즈. 그래서 이걸 뽑아 한번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비트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랭크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랭크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곰곰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그 다 생각해서 짜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딱 스톱 걸어놓고 아니 새로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롬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제가 코드를 안 주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기능들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1등부터 15등까지 했어요. 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더리움은 랭킹 1이고 2이고 3이고 4이고 5, 6, 7, 8. 이게 시리얼하게 가기 때문에 뭐 내가 스타트 랭킹이 1이다 이거 치고 들어온 걸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솔직히 이거 없으면 바로 레오가 15위라는 거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면 1, 2, 3, 4 이렇게 처음부터 그 끝까지 살려야 돼요. 예, 그게 하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옆에다가 순위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등, 그 다음에 15등부터 30등까지 이렇게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가총액이 10억이에요. 10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죠. 1조, 레오가 1조 880억, 1조 880억 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오가 얼마인지 확인한 게 좋죠. 레오 코인마켓캡.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짰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레오 자, 레오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 레오의 가격이 코인마켓캡 레오예요. 이게 달러로 돼 있죠. 자, 이걸 환율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 카카오 환율인가, 다음 환율인가, 환율로 들어가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얼마인지. 자, 이거요. 그러면 10조예요. 10조. 지금 레오가 그러면 10억이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인데? 이게 제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오가 시총이 10억, 100억, 1000억, 조밖에 안 되는, 1조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레오가 10억, 100억, 1000억, 조. 조밖에 안 되는데 10조라고? 10조 맞잖아. 917.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자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 9자리잖아. 이게 10자리야. 근데 틀렸을 리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9자리 맞잖아요. 1조.
내가 왜 잘못했지? 아, 죄송해요. 9자리 맞잖아요. 917, 925. 아, 죄송해요. 917, 925, 998. 998, 맞잖아요. 9자리. 9자리. 1조 맞아요. 1조 918억. 1조 918억. 여기 맨 밑에, 우측 맨 밑에 보면 보이잖아요. 1조 대충 뭐, 900억. 이 정도? 맞아요. 단위는. 그 다음에, 지금 마켓캡 24. 하루 동안의 볼륨은, 제대로 카피해야지. 7자리. 88억이죠. 그럼 이것도 클릭하면 대충 10억, 90, 뭐, 이렇게 97억? 97억 정도? 이게 제대로 표시가 안 돼서 좀 그런데 이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루 상승률, 일주일 상승률. 그래서 0.33. 하루 상승률 0.33이죠. 일주일은, 여기서 나오나? 일주일 상승률은 나오지가 않네요. 네, 나오지가 않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켓캡 나오고 프라이스 나오고 프라이스 나오고 프라이스 나오고 24인치 볼륨 나오고 이런 거죠. 이게 중요한 정보도 다 있는데 세븐데이지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만든 건 여기까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